자, 여러분. 아, 저 절벽 좀 한번 저기 좀 보세요. 저쪽에. 제가 조금 더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 바위 좀 보세요. 기가 막히죠? 여러분. 제가 지금 하수대까지 왔는데, 세상에, 어쩌면 가는 곳마다 바다는 다르게 느껴지나요? 여기 산도 그렇고, 다 이렇게. 바위도 그렇고, 가는 곳마다 다르게 느껴지네요. 여기는 하수대로 왔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야, 멋지다. 멋지다, 멋지다. 우와. 자,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. 저쪽에 보이시나요? 너무 이쁘죠? 세상에, 기가 막히네. 사위로 보이는. 여러분, 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. 이게 산에 올라오고 이렇게 바위로까지 올라오고 하조대인데 오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와 있네요. 그동안 못 나왔던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. 지금 하조대는 또 하조대에서 바라보는 여기 지금 이 풍경, 바다 풍경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. 죽도에서 바라보는 거 또 다른 모습이고, 저쪽에, 와, 저게 최고죠. 저 사진. 저쪽에. 와, 이쁜가요? 그것도 사진 한번 찍어서 저와 저를 담아서 한번 찍어주시고. 자, 한번 제가 저를 담아서 사진 한번 담겠습니다. 자. 자, 여러분.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잘 나올 것 같나요? 예. 한번 사진 한번 눌러주세요. 사진도 한번. 네. 그러면 찍을 것 같아요. 이걸로 위에 전체를 한번 돌려서. 하도대. 섭하지 말라고 그때. 너무 가요? 아니. 가야지라서. 거기 아빠 있는 데로 가자. 그럼 어머, 새도 찍으면서. 짜자잔. 너무 이쁘죠? 예. 자, 더 땡겨 한번 볼까요? 자, 이쁘게 한번 햇님과 함께 찍어볼까요? 햇님도 담아볼까요? 와. 좋습니다. 여러분, 여기는 현수교가 있네요. 현수교. 현수교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. 이렇게 건너가게끔 이렇게 돼 있네요. 여기는 자전거도 안 되고 그냥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길인가 봐요. 와,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바라보는 모습도 좋지만 저쪽에서 이쪽에 찍는 모습도 좋을 것 같아요. 저쪽에서 차 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제가 걸어가는 모습을 찍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. 제가 걸어서 갔다 오고 아프고.
질문해요. 제가 지금 어디 갔다 왔죠? 저희가 하조대? 하조대 가는 길목에 이렇게 이게 있네요. 여러분 한번 건너갔다 오는 것도 참 좋은 추억일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물이 흐르고 하조대 가는 길에 이게 있어요, 여러분. 와, 됐습니다.